5초의 법칙. 사랑에 빠지는 데는 5초면 충분해. 봐봐, 다 모였습니다. 어? 다 온 거야? 예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보자 보자, 나하고 삐리 통했던 여인이. 와, 좋았지. 우리 윤 신앙자께서 어디서 어떻게 자랐기에 이리 기운이 남다르신지. 아, 저희 고장엔 참으로 아름다운 명산이 있사옵니다. 그 이름하여 가막산이라고. 가막산? 예, 마마. 어, 감탄스럽네요. 마마, 저희 마을에 큰 성이 있는데요. 이건 종조께서 지으신 것으로. 남양엔 자랑이 화성행궁밖에 없습니까? 입만 열면 행궁 자랑이. 이젠 자랑이 하나 더 늘겠네요. 우리 홍신앙자가 수기가 되면. 황성화입니다. 저희 공간주의로는 복숭아 나무가 많아 그 꽃이 다 피었을 적엔 어찌나 아름다운지. 아, 제 태몽 역시 복숭아였다죠? 어쩐지 복숭아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우리 민신왕자가 아닐까 싶더니. 복숭아.